이 감탄과 감사의 차이가 뭐냐면은 감탄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감탄은 마음속 깊이 느끼어 탄복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감탄은 우러나오는 것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감탄이고요. 감사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그 전에 한자로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감사할 때 감사는 느낄 감, 사례할 사. 느끼는 것으로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것을 사례할 사자가 뭐냐 말씀드렸죠. 말씀은 솔사. 이게 합쳐져가지고 사례할 사자예요. 그냥 속으로 기쁜 건 감탄이고요. 올림픽 때 이 활을 쏘듯이 사격으로 총을 쏘듯이 말을 쏘을 때 이게 감사예요. 우리는 지금 감사를 잘 모르는 거죠. 감사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사는 감탄이에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는 거. 윌리엄 아스워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거랑 똑같다. 선물 포장해 놓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지난 연말에요 우리 교회 그 젊은 부목사가 저한테 이제 온라인으로 그 아이스크림을 교환하는 선물을 보내왔어요.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한테 선물하는 거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받자마자 이런 답을 보냈습니다. 고마운데 다음부터 이러지 마라. 나중에 담임 목사 되고 여유 생기면 그때 마음껏 선물해라. 다음부터 하지 마라. 이 젊은 목사는 머지간한 말에는 지금까지 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바로 반발의 글이 왔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느낌표 단호하게 아닙니다 목사님 감은 쏘아야 한다고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부교역자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선물 절대 못하게 하시는 목사님의 정신과 의도는 잘 압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다 보면 정말 감사를 잃기도 하는 것 같아서 1년에 한두 차례 목사님께 감사 표현하는 것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이제 또 너무 세게 말했나 싶었던지 맨 끝에 말 관로하고 방긋 이렇게 마쳤어요. 제가 이 교역자의 글을 읽어보고 맞다 내 생각을 바꿨어요. 법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모든 부교역자들은 매년 담임 목사한테 선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10,000원 이하로 10,000원 이상은 접수를 안 받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그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 쿠폰 교환권 하나가 이게 뭐 몇십만 원 해서 의미가 아니고요. 말씀은 솔사거든요. 새해에는 감탄이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그 감탄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녹아있는 감탄이 녹아있는 그런 감사 또 그 감탄